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워크숍에서 왜그 작업 파일을 공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무엇보다 부족한 저희 워크숍을 잘 봐주시는, 재밌게 봐주시는 그 분들께 일단 감사 말씀을 드리고, 초반에는 제가 작업 파일들을 공유를 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작업 파일을 이제 공유를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워크숍 파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쳐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거를 제가 폴스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일을 안 드렸죠. 근데 이제 드랍박스 링크가 이제 사다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다운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댓글로 이제 말씀을 드리죠.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일부러 파일을 안 드리기로 결정을 했고 타이핑을 쳐서 하시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을 갖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주시면 돼요. 이메일 다 아시죠? 이메일을 주시게 되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제 말씀해 주신 파일을 첨부해서 이제 드리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러한데, 좀더 이제 자세히 제가 그 의도를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좀 들어보시면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이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고 뭔가를 습득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필요로 반드시 채워야 되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던, 뭐 발차기를 하던, 걷기를 하던, 농구 연습을 하던, 그죠? 수영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가 뭔가 이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엔트리, 그러니까 꼭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작을 하려면 특정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하는 거죠. 실패에 대한 분량이 있다. 제가 이거에 관련돼서 비디오랑 그 다음 브런치에도 글을 많이 제가 써놨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들을요. 이제 저의 이제 포인트는 디자이너 분들이죠. 디자이너 분들인데 우리가 코딩을 하고 4차 산업이라든지 데이터 뭐 이런 쪽에 좀더 오토메이션 혹은 파라메트릭 디자인,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뭐 이런 거 관련돼 가지고, 어쨌든 디자이너 백그라운드로서 내가 코딩을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 경험과 제가 배웠던, 공부했던 것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워크샵 혹은 뭐 렉처 시리즈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올려드리려고 계획을 잡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저도 사실 디자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디 부분에서 되게 좌절감이 많이 느끼고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저는 기억을 더듬어보면 처음에 제가 4룹을 공부할 때 4하고 가로 열고 닫고 막 칸칸 띄고 막 변수 이름도 왜 그렇게 적는지도 몰랐고, 하여튼 다섯 줄 타이핑 하는데도, 다섯 줄, 여섯 줄그 펑션 하나 만드는데도 그걸 이해하는 데 며칠이 걸렸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난 잘. 예, 쉽지가 않았죠. 여러분들 제가 마음을 잘 이해해요. 아싸리 처음부터 내가 CS 전공을 해서 모든 세계관을 CS 전공으로 갔거나 어떤 뭐 수학이라든지 차라리 아예 그냥 이쪽으로 갔으면은 그냥 세계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디자인 하시는 분들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었죠, 옛날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반복해서 내가 익숙해지고 그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거예요. 결국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걷기 시작할 때 계속 넘어지잖아요. 넘어져도 얘네들은 계속 배실배실거리면서 웃으면서 일어나. 다시 걸어. 또 넘어지면 또 배실배실 웃으면서 또 일어나. 넘어졌네?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앞에서 손짓하는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만 보고, 그것만 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배실배실 웃으면서 걸어가겠죠. 그렇게 수천, 수만 번을 넘어져야지 걷는다 하더라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수천, 수만 번을 실패를 해야 돼. 그 자리에 반드시 나가야 돼요. 반드시 실패해야지 성공이 된다니까요. 만약에 어린 아이들이 아무 트라이도 안 하고 시간이 커서 등치가 커져서 근육이 자라서 걸을 수 있을까요? 전 I don't think so예요. 그 트라이얼이 계속 있어야 된다니까요. 춤도 마찬가지였어요. 헤드스핀을 하려면, 한 가지 동작을 하려면 실패해야 되는 분량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채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할수록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내 앞으로. 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 보이면은, 제가 그 영어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유학 준비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저는 기초반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스토리가 있는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내가 영어 공부했는지.
어쨌든 스터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끼리 학원 끝나고 스터디를 하는데 그 대학생 애들이었죠. 거의 저는 이제 저만 뭐 20대 후반의 아저씨였고 나머지는 다 대학교 막 1학년 뭐 고등학생들도 있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스터디를 같이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자기가 뭐 문제나 이런 거좀 틀린 거야.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 단어를 틀렸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quite라는 단어를 틀렸는데 이 단어가 사실은 뭐 뭐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분위기가 스터디할 때 되게 싸했어.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 단어를 몰랐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우리 이 반에서 이 단어를 모르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더니 이 여자친구가 되게 조금 이렇게 뻘쭘했는지 그 뒤부터 스터디가 안 나오더라고요. 예. 스터디가 안 나오고 모르겠어요. 영어를 계속 공부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학원에서 못 봤어. 예. 근데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 되게 다양하게 일어나요. 이거를 한번 모니터를 해봐. 저도 그런 게 일어나거든요. 저도 딱 봤을 때, 아, 몇번 해보고 안 되네. 이런 게 분명히 있어요, 다. 예, 이런 게 분명히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때 이후로 못 봤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영어 실력이 어땠냐면은 한 번의 에피소드 중에 저랑 같이 스터디하는 친구랑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근데 그 친구가 표정이 되게 안 좋아서 제가 물어봤죠.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물어보니까. 단어를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단어 몇개 틀렸는데요? 그러니까 한 5개, 6개 정도 틀렸어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하면서 제 얘기를 해줬죠. 내가 이 영어 단어, 그때 당시 해커스 녹색 책, 그 영어 단어 책을 봤거든요. 그 책을 보여줬죠. 제 거를. 저는 이거를 1년 정도 이미 봐서 책이 너덜너덜해졌어. 근데 그 친구는 물어봤죠. 학원 얼마큼 다니셨으니까 이제 보름 다녔대, 보름. 이제. 나는 1년 동안 이 책을 봤는데. 근데 그 친구는 보름 다니면서 5개, 6개 틀린 거야. 근데 나는 1년 이 책을 봤거든요. 근데 12개 이상은 틀린 거야. 그래서 저는 맥시멈 돈을 냈어요. 단 하나씩 틀리면은 뭐 50원씩, 100원씩 해서 뭐 1000원, 2000원이 맥시멈이다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룰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죠. 나를 보고 힘을 내라. 나는 너보다 1년을 더 공부를 했고, 책이 너덜너덜 해줄 정도는 했지만, 난 너보다 2배 이상 더 많이 틀렸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거면은,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 그냥 가는 거야. 왜? 어차피 난할 거거든, 나중에. 제가 만약에 그때 포기를 했으면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유학을 올수 있었을까요? 제가 뭐 MIT나 하버드나 버클리, 이런 데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졸업한 다음에, 지금 있는 회사에서 이런 돈과 처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만약에 내가 포기를 했다고 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 쪽으로 내 스스로를 몰아가야 되고 그 실패를 그냥 되게 초연하게 여기면서 버텨야 된다는 거야. 그게 포인트인 거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예인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았잖아요. 정말 진짜 춤췄을 때부터 제 MIT에서 일한다니까 MIT가 뭐야? 라고 물어본 친구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MIT가 뭔지 모르는 거야. 어쨌든 그런 부류의 친구도 있고 진짜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고 정말 좋은 명문대 나오신 분들. 근데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 너무나 다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사회적으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우를 받고 좀 좋은 자리에 가 있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의미를 보면 되게 단순해요. 반복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걸 알아. 자기 스스로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걸 되게 많이 봤어요. 뭐 엉덩이가 막 무겁다라고도 표현도 하고 그 동부에 있을 때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터뷰를 할 건데, 박대건 교수님이라고 지금 시라큐스에서 가르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저랑 친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을 했죠.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아, 피곤하고 괴롭고, 막잘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막 그래서 제가 형한테 그랬죠. 형,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형이 작업을 이렇게 하면서, 대구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또 너무 괴로운 거야. 배도 고프고, 밖에도 춥고. 아, 형 힘들지 않나?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힘들다. 뭐 해야지 하면서 이거를 끝까지 다 하는 거야. 진짜 딱 그거 보면서 느꼈죠. 아, 이게 진짜 잔머리 쓰고 오히려 제 친구들 같은 게좀 하다 보면 아, 힘들어. 안 해. 뭐 이거 해도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생각이 없어. 어떤 의미로 보면 생각이 없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거기에 몰입되는 거야. 무아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야. 힘들어도 그걸 못 느낄 정도 쫙 들어가가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 저거 나한테 부족한 게. 저거다. 저거를 내가 어떻게 따라하지? 처음에 그 모양적인 측면을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하는 그 과정에서 나만의 노하우, 나한테 맞는 게 생기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처럼 그 분량을 이겨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코딩도 예외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예를 또 하나 드려보면은,
제가 아는 형님이 있었어요. 제 스타트업 할 때도 세금 보고하고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할 때도 굉장히 옆에서 도와주신 형이거든요. 그형 같은 경우도 이제 물어봐. 남자 코딩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막 지금 비즈니스 하고 계신 것도 있으니까. 저랑 같이 일하려면은 최소한 이제 저는 그렇게 협박을 하거든요. IT 그 스타트업을 하려면 최소한 IT가 어떻게 도는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알아야 대화가 되니까. 그걸 알아야 또 전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한테 이제 코딩도 공부하라, 막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있었죠. 어쨌든 계속 물어봐가지고 이제 가르쳐드렸죠. 비디오 강의도 자료도 만들어서 드리고, 사실 제가 여기 올리지 못했지만 1대1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강의들도 있거든요. 그런 강의도 만들어 드리고, 뭐 물어보시거나 질문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따로 링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찾아갖고 솔루션 만들어 드린 적도 있고. 근데 제가 계속 당부했던 게 뭐냐면은, 타이핑을 치라는 걸 계속 당부드렸어요. 제가 만들어 드려도 타이핑 치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또 이제 물어보다 제가 물어봤죠, 형한테 갑자기. 갑자기 물어보고 싶었어. 형, 저한테 이 질문 주시고 제가 이 파일 준 우리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한근 6개월 동안, 예?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전전에도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근 6개월 동안 되게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거든요. 작업하는 것 때문에.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타이핑 몇 시간 쳤어요? 네, 물어봤거든요. 1시간도 안 쳤대. 10분도 안 쳤대.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고 넘어간 거야. 그리고 내가 형한테 그랬죠. 형, 저는 최소한 한 10시간 이상은 쳤을 거라 생각했는데 1시간도 안 쳤다고요? 형, 그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선순위가 많이 이제 바뀌어서, 뭐제 입장은 그러한데 이제 그거를 물어보신 분 입장에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고 중요한 게 있으니까.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뭐였냐? 옆에서 앞만 도와주고 앞만 그걸 해줘도 결국 스스로가 치질 않으면, 타이핑을 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타이핑 치면 당연히 어렵죠. 그 치면 당연히 안 되고 어렵고, 세미콜론이 왜 붙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한 칸을 띄어야 되는지 안 띄어야 되는지 모르겠죠. 당연히. 왜? 한 번도 쳐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그 피드백들을 다 겪으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이 피드백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빨라져. 이게 얼마 없거든. 앞에 그 초기 단계에 그 스노우볼 이펙트처럼 그 초기에 그 눈덩이를 굴리기가 힘든 거야. 근데 어느 정도 분량이 나야만 커지면은 그뒤부터는 진도가 팍팍팍 나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그 초기에 타이핑을 치는 그 시간, 붙여넣기, 복붙하지 말고 타이핑을 치는 그 시간이 지금 그 형님의 예제로서는 주요했죠. 예. 그래서 저도 코딩 스터디를 해보고, 저도 한국 같은 데 들어가면 코딩 스터디 하거든요. 미국에서 마찬가지고 회사 친구들이랑도 코딩 스터디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시켜도 보고 학생들한테. 결국에는 코딩을 치는 시간에 비례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얼마나 내가 많은 좌절을 느끼고 견뎠는지가 중요한 거야. 포기하지 않고. 그게 실력이랑 연결된다는 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 좌절감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는 나는 그 좌절감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한, 여러분들에게 좌절감을 드리는 게 저의 하나의 이제 타스크인 거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야 돼. 이 맥락에서는. 그래서 어떤 좀더 난이도가 있고 막 이런 것도 가능했네? 라는 식으로 계속 어떤 챌린지를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넘어져도 계속 할수 있게끔. 이거 왜 공부 과거에 못했었지? 지금이라도 하고 싶다. 재밌겠다. 이런 것도 하네. 여러분들 제 워크샵만 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를 아마 같이 리서치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걸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채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냥 워크샵만 딱 올려놓은 것보다는, 저 사람이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네, 이건 되게 재밌어 보인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작동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제 챌린지를 주는 거고, 그 챌린지 안에 이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또 피드백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어떤 경험적 측면이나 지식적 측면을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넘어뜨리는 거야. 계속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넘어져야 된다니까, 먼저. 그러기 위해서 저는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해가 되시나요, 이 메커니즘은? 그러면서 어떻게? 응원하는 거죠. 치어리던 거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세요. 치어리더. 좀만 열심히 하면은 저처럼 할수 있어요. 혹은 저보다 더잘될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뭐, 좋은 말도 드리고, 렉처도 해드리고, 워크샵도 해드리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의 큰 하나의 이제 왜그 작업 파일을 같이 안 드리냐에 대한 구구절절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피드백들이었고, 물론 그 반대 입장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저희 NJ 채널에서는 당분간은 제 생각이 확 바뀌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코딩을 드리는 이제 스탠스가
공부를 시키기 위한 거죠. 단순하게 그냥 데피니션 하나 갖고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쓰고 이런 거 말고 좀 생각하는 힘을 좀 길리고 그래야지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늘고 산업도 발전되고 또 산업이 늘고 발전이 되고 또 좋은 인력들이 나오면 그만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장으로 이제 가고 있고 저는 거기에 이제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거고. 그래서 사실 그 인프론 보시면 제가 워크숍도 잊혀진 워크숍 사람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패키징을 해놓으면 좀 보기 좋을 것 같은 것들은 제가 패키징해서 인프론에도 올려놓고 있거든요. 다 공짜로 드리고 있어요. 다 공짜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무 다 공짜로 주면 오히려 공부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맞는 면도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페이를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될 거야. 어쨌든 소정의 뭔가를 해놓고 그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공부를 했을 때,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게 분명히 발휘가 되는 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좀 약간 떠러워하게 지금 그 디자인하고 있는 클래스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뭐 데이터랑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머신러닝 관련돼가지고 타입스크립트랑 같이, 그거랑 뭐 유니티랑 몇 개가 있어요.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쪽 관련돼서도 그렇고, 데이터 매니뷸레이션도 그렇고, 그리고 뭐 C샵 약간 응용 관련된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워크숍에서 좀더 뿌리를 내렸다고 친다면 과연 어떤 열매들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열매적 측면,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듣고, 그때 가서 마음이 변해서 좀 다른 전략을 취할 수도 있겠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던 간에 저의 스탠스는 일단 여러분들께 공짜로 드리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그 대신에 진짜 공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타이핑을 쳐라. 타이핑을 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분량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특정 시간을 채워야 되기 위해서 특정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걸 돕기 위해서 그 예제 파일을 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저를 설득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 방법이 더 좋았네? 아, 오케이. 인정하고 철회시키고 다시 뭐 다른 방법으로 가도 좋겠죠. 어쨌든 근데 당분간은 이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쭉약몇 가지의 어떤 제 인생을 통해서 사건들, 예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쪽에 속해 있는지 좀 스스로가 과거에 쭉 해왔던 패턴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그렇게 못 벗어나거든. 내가 과거보다 잘 되려면 과거 했던 패턴과 그 탄성, 그리고 그 관성을 좀 벗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쉽지 않아. 내가 안 해왔던 부분을 다시 하려면 쉽진 않죠. 네. 어쨌든, 그럼에도 화이팅하고, 시간은 많고, 여러분들 꾸준히, 예, 하다 보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